아, 그리고 또 레이첼 리퍼블릭에서 또 아주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. 정우 턱 부위, 아, 무의식 중에. 아, 그러네요. 제가 뭔가 가만히 있지 못해요.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어볼게요. 가죽 점퍼 사복이야. 사복은 아니고요. 이런 걸 한번 구매를 좀 해볼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있으면 또 다른 느낌을 줄 수 있으니까요. 'You makes me happy, 정우. You know? 아, 행복을 이렇게 만들어준다.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. 행복하게 한다. 제가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오히려 저한테 또 그게 큰 행복으로 또 작용을 하거든요. 그래서 진심으로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제가 표현을 진짜 잘 못하는데 진짜 너무너무 진짜 큰 영향 저도 많이 받아서 항상 매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진짜 웃는 게 너무 이쁘다고. 아, 감사합니다. 뭐 진짜 이렇게 그냥 가만히 여러분들 댓글 읽고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. 진짜로 별말 안 해도 뭔가 여러분들 생각도 듣고 예쁜 댓글도 보고 이러는 게 뭔가 진짜 좋네요. 그러면 저희 이제 잠깐만요. 특검투 한번 들어야겠다. 안 되겠다. 요 타이밍에 특검투. 제 최애곡. 해주고 싶어. 내 모습처럼 취향이 똑같다고요? 끼부리지 마세요, 유유. 아, 무슨 제가 언제 끼부렸다고 그래요. 요것마저 끼. 다음 생일에 꼭 해보고 싶은 거? 해보고 싶은 거? 진짜 뭐가 있을까요? 아, 근데 그런 건 해보고 싶다. 막 약간 패러글라이딩? 아,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, 진짜. 좀 뜬금없긴 한데, 그죠? 깊을수록 더 뭔가 웃기다. 내가 약간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. 진짜 아, 또 성공 너무 좋아요? 다행이다.
오늘은 향수 안 뿌렸어요. 오늘의 향수는 모양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향수를 안 뿌렸습니다. 진짜 뭔가 요즘 들어 드는 생각이, 저는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다양한 걸 많이 해보고 싶은데요. 진짜 항상 저는 발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. 그래가지고 진짜 차에다 한번 들을까요? 알겠습니다. 마크도 축하해주고 또 우리 형들, 모든 형들도 다 축하를 해줘가지고 좋아 좋아. 하루하루 뭔가 지내면서 드는 생각이, 진짜 뭔가 보람차고 알차게 진짜 재밌게 보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항상 하곤 하는데, 그러려면 내가 뭘 해야 행복한지를 알아야겠더라고요. 그럴 때마다 맨날 저한테 항상 진짜 물음표를 던지곤 하는데, 제가 항상 뭔가 장난기가 많고 뭔가 약간 뭘 어쩔 줄 몰라 하고 약간 이렇게 하잖아요. 근데 나름 저도 뭔가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래요. 아 웃기네. 사랑해, 사랑한다고. 고마워요. 네,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뭔가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, 일단은 오늘 어때요? 어땠어요? 더 궁금한 거 있으면은 지금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볼게요. 네. 노래 너무 좋아요? 마크, 요 녀석. 이거 한번 갑자기 듣고 싶은데. 이 노래를 마지막으로 그럼 저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갑자기 떠올랐어. 여러분들은 저녁은 드셨어요? 이제 드실 시간인데 다들 좀 맛있는 거 드셨으면 좋겠다. 저녁은 이거 끝나고 가서 먹을 거예요.
서투른 건지 내 맘과 다른 날들도 이렇게 노래 제목이 뭐예요? 12월의 인사라는 곡입니다. You're like a puppy. 뭔가 저는요 앞으로 뭔가 더 열심히 살아갈 예정이고요 멋지게 활동 많이 할 테니까 오늘 진짜 너무너무 다시 한번 25번째 저의 생일을 진심으로 이렇게 챙겨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. 자, 올 한 해 또 여러분들이 하는 거에 있어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고, 진심으로.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니까 아프지 마시고, 네, 건강하게, 그리고 또 항상 밝은 날들이 또 많이 있을 거예요. 네, 그렇게 항상 응원 많이 할 테니까 진짜 무슨 일 힘든 일이 있거나 지칠 때 저 정우 보면서 힘내셨으면 좋겠네요. 제가 그만큼 노력도 많이 할 테니까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고 몸도 마음도 항상 평안하시고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올 한 해 저의 생일을 또 축하해 주신 많은 분들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. 또 이 기운을 받아가지고 또 저 정우가 앞으로의 많은 활동들 또 멋지게 소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마워요. 다시 한번 고맙고 여러분 안녕. 오늘 그래도 이렇게 짧게나마 이렇게 여러분들과 인사하게 됐는데 소통하면서 저도 많이 또 에너지 받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또 좋네요. 네. 저에게 특별한 생일 또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